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이제 신학을 뭐 30년, 40년 이렇게 해오신 분들도 성경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꿰뚫어 가다 보면은 그냥 상징의 모음집이라든지 예화의 모음집이라든지 신화의 모음집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절대 진리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이나 논리의 힘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학문이 아주 많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나 평생 동안 신학을 해오신 분들도 그런 성경이 갖고 있는 절대 진리가 아니고 그냥 예화집이다, 신화집이다, 참고서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그런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성경이 절대 진리구나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군가 제게 물어보면 저는 성경은 절대 진리의 집합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성이나 논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책들 가운데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열 번까지 읽으면서도 그게 재미있다든지 흥미롭다든지 유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은 세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도 세 번 이상 읽으면은 막 그저 그렇고 재미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수백 번을 읽어서 흥미롭고 유익하고 뭔가 완전히 그 핵심을 장악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이 있죠. 그래서 책을 쓴 작가의 입장에서 성경은 어떤 작가의 상상이나 논리나 지식이나 이성에 쓰여질 수 없는 책이라고 보는 거죠. 수백 번 읽어도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주저자가 사도 바울이란 분의 손과 머리와 가슴을 빌렸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그런 절대 진리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분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의 무엇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독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나는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또 인간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삶이랑은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종결되고 나면은 우리는 저 세상을 가는 거죠. This world, that world죠. 그러니까 아마 성경적 지혜를 굉장히 잘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구분이 굉장히 명확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그런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분은 저 세상은 없는 것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적 지혜를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주의를 잘 지키는 것도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규칙이나 의례나 의식이나 때로는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죠. 일이 있으면은 뭐 교회 행사에 좀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노예라든지 율법의 그런 중압감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고 일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눈을 감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인격적 만남이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여러분들도 바로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힘을 다해서
복음이 멀리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지만, 교회라든지, 때론 목사님이라든지, 또 교회의 의례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나 또 존경의 대상이나 그런 우상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할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개신교는 구교하고 달리 정말 개인이 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셔야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다른 종교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